안녕하세요. 김포 아이쿱에서 활동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송인규입니다. 오늘 저희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김포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구의 날 행사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더 이상은 지구가 이 상태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희 시민들과 함께 조금 더 실천해보고 자기의 다짐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시의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장 최낙중입니다. 오늘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러죠. 저희가 지구를 살리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과 관련해서 이런 캠페인을 개최하게 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70평생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약 55톤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원을 재활용하고 분리배출을 잘 하면은 저희 후세들한테도 좋은 지구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명주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리하게 지내왔고 편리하게 써왔던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재활용 그리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해서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